이번 영상은 앞에 모티브 뜨기에 이어서 모티브를 원하는 개수만큼 다 뜨시고 이렇게 티 안 나게 모두 다 연결을 해주신 다음에 여기 테두리 엣징을 떠주는 방법을 소개하는 영상입니다. 앞에 영상에 이어서 저와 동일한 모티브를 뜨셨다면 쉽게 엣징을 뜰 수 있는 방법을 배우실 수 있을 거예요. 먼저 제가 떴던 이미지의 요 울망졸망한 요 스티치를 가장 잘 드러낼 수 있는 방법을 고민하다가 최대한 그냥 심플하게 엣징을 둘러주기로 했습니다. 시작하는 위치는 여기 아무데서나 모서리, 여기 아무 곳 모서리에서 시작을 할게요. 자, 엣징을 둘러줄 실을 가지고 오고요. 여기 모서리에 바늘을 넣어서 실을 그대로 가지고 옵니다. 자, 이 부분에서 사슬뜨기 5번 진행할게요. 5번의 사슬을 뜨고 여기 뒤에 꼬리실 남은 거 보이시죠? 요 꼬리실을 그냥 같이 잡고 떠주시면 실 정리할 때 한 번에 실 정리가 해결이 됩니다. 요 구멍에다가 동일하게 한길긴뜨기 2번 넣어주세요. 감아서 넣고 실 가지고 와서 두코 빼고 두코 빼고 이렇게 제작을 했고요. 이제 여기 코를 보시면 아래 코에서 한 코 건너뛰고 그 다음 코에다가 한길긴뜨기 한 코 건너뛰고 그 다음 코에 한길긴뜨기 이런 식으로 진행을 해줄 거예요. 그래서 여기 한 코를 건너뛸 때에는 체인 하나, 사슬 하나 떠주시고요. 한 코 건너뛰고 다음 코에다가 한길긴뜨기 한 번. 또다시 체인 하나, 한 코 건너뛰고 다음 코에다가 한길긴뜨기 한 번. 이렇게 끝까지 반복을 해주겠습니다. 사슬 하나, 사슬 한 코가 있으니까 여기 아래 한 코를 건너뛰고요. 그 다음 코에다가 한길긴뜨기 한 번. 사슬 하나, 다음 코에다가 다음 코 건너뛰고 그 다음 코에다가 한길긴뜨기 한 번. 이거를 저 끝에 모서리가 나올 때까지, 코너 부분이 될 때까지 이렇게 이어준 여기 끝에 부분까지 모두 떠서 가지고 올게요. 이렇게 반복해서 뜨시다 보면 이 모티브와 모티브가 만나는 요 부분이 나오거든요. 이렇게 한길긴뜨기하고 사슬 하나 하고 그리고 여기 한 코 아래 코를 건너뛴 상태에서 다음 한길긴뜨기는 여기 우리 구멍을 내줬던 여기 모서리 부분이 나와요. 이 부분에다가 한길긴뜨기를 그대로 한 코 떠줍니다. 그리고 사슬 한 코 만들어 주시고요. 그 다음 한길긴뜨기가 들어갈 위치는 그냥 여기 다음 모서리, 다음 모티브의 요 코너 부분 구멍에다가 한길긴뜨기를 동일하게 넣어 줄게요. 모티브와 모티브를 연결해 주면서 우리가 뜨고 있는 요 실이 두툼하기도 하고 여기 연결선 부분이 이렇게, 이렇게 연결 부분이 생기거든요. 이 부분을 그냥 한 코라 치고 한 코라 치면서 여기 사슬 하나로 건너뛰어주면 됩니다. 그러면 맨 처음 모티브 뜨는 그 애칭 뜨는 그 위치하고 동일하게 코가 만들어져요. 사슬 한 코로 또 한 코를 동일하게 건너뛰어주고 여기 다음 코에다가 한길긴뜨기 이 작업을 반복해줄게요. 이렇게 모서리 부분까지 모두 다 왔습니다. 사슬 한 코로 지금 끝이 났고 아래에는 코 하나가 이렇게 건너뛰어줄 위치가 되어 있어요. 자, 그 다음은 여기 모서리 늘림 해줄게요. 앞에 여기 아랫단 늘림했던 거와 동일하게 요 구멍 고리에다가 한길긴뜨기 2번 그리고 체인 2번 또 같은 위치에다가 한길긴뜨기 2번 이렇게 모서리를 만들어 줍니다. 그리고 편물 방향을 이렇게 이제 돌려서
동일하게 또다시 엣징을 둘러줄게요. 탓을 하나 해주고요. 한 코 건너뛰고 다음 코에다가 한길긴뜨기. 탓을 하나 아래 한 코 건너뛰고 다음 코에다가 한길긴뜨기. 이 작업을 똑같이 모서리 부분에서는 둘둘둘 법칙으로 늘려주시고 나머지는 모두 다 이 패턴으로 쭉 둘러주시면 됩니다. 마지막 사슬 한 코까지 해주고 나면 우리가 처음 시작했던 여기 기초 사슬 코 기둥 세워놨던 부분이 나옵니다. 그러면 이 모서리에 한길긴뜨기가 두 번씩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한 번 더 한길긴뜨기를 넣어서 마무리 해줄게요. 이렇게 한길긴뜨기를 구멍 안에 한 번 더 넣었고요. 모서리 구멍에 그리고 여기 아래에서부터 세 번째 사슬 코 헷갈리시면 여기 위에서 두 번 지나고 세 번째 여기 코에다가 콕 넣어서 빼뜨기로 연결해 주세요. 자, 이렇게 첫 번째 둘러주는 엣징이 모두 끝났고요. 여기에서 그대로 마무리를 해도 좋지만 저는 매트로 사용할 거기 때문에 조금 더 살짝 테두리를 단단한 느낌을 주기 위해서 한 번 더 떠줄 예정입니다. 여기 구멍 안으로 빼뜨기 한 번 해주세요. 빼뜨기로 코 한 번 이동해주고 사슬 코 하나 올린 다음에 짧은 뜨기 두 번 그리고 사슬 두 번 같은 위치에다가 짧은 뜨기 두 번 이렇게 동일하게 모서리 또 만들어줬고요. 이번에는 모든 코를 다 짧은 뜨기를 떠줄게요. 모든 코에 짧은 뜨기를 한 번씩 다 둘러줍니다. 여기 사슬에다가도 푹 넣어서 짧은 뜨기 한 번. 한길긴뜨기 여기 머리에 푹 넣어서 짧은 뜨기 한 번. 사슬에도 한 번. 한길긴뜨기에 여기 V자 머리에 바늘 푹 넣어서 짧은 뜨기 한 번. 그래서 전체의 모든 코, 모든 테두리를 다 짧은 뜨기로 돌려줄게요. 마지막 코까지 짧은 뜨기로 모두 둘러줬고요. 여기 첫 번째 짧은 뜨기 했던 코머리 찾아서 빼뜨기로 연결해 줍니다. 자, 여기에서 마무리를 지어도 되는데 저는 매트로 사용을 한다고 말씀드렸잖아요. 그래서 가장자리, 여기 테두리 부분이 살짝 더 도톰하게 단단한 느낌을 조금 주게 하고 싶어서 한 바퀴만 더 돌려줄 거예요. 여러분들의 실양에 따라서 혹은 뭐 좋아하시는 느낌에 따라서 여기에서 멈추셔도 됩니다. 저는 여기에서 빼뜨기로 한 줄을 더 돌려줄 거고요. 요 위치에 지금 빼뜨기로 연결을 했으니까 바로 다음 코 머리에다가 바늘 넣고 실 가지고 와서 그대로 실에 통과 시켜주는 요 빼뜨기 작업을 한 줄을 쭉 한 바퀴 돌려줄게요. 마지막에 처음 빼뜨기한 위치를 헷갈릴 것 같다라고 생각하시는 분께서는 여기 처음 만들어진 이 빼뜨기에다가 마커 하나 표시해주시는 방법도 추천드립니다. 모서리에 만들었던 사슬 두 코에도 이렇게 각각 빼뜨기 두 번을 해줄게요. 그리고 옆에 코로 이동하면서 실 그대로 가지고 와서 통과시켜주는 이렇게 빼뜨기. 빼뜨기는 했을 때 편물의 그 V자 모양이 살짝 이렇게 앞으로 보이게 되는 그런 효과가 있거든요. 그리고 편물을 살짝 끝에를 도톰하게 해주기 때문에 매트 같은 용도로 쓸 때 약간 테두리, 엣징을 조금 더 단단하게 보이는 효과를 줍니다. 이렇게 한 바퀴
돌려서 가지고 올게요. 빼뜨기를 이렇게 해줬고요. 빼뜨기는 우리 맨 처음 시작한 코, 여기 마커 걸어줬죠. 이 코 바로 전, 그러니까 마지막 코까지만 빼뜨기를 해주고 실을 이렇게 빼줍니다. 빼주고 돗바늘에 걸어서 바로 다음 코, 첫 코 속으로 쏙 넣어주면 정리가 돼요. 여기 첫 번째 코, 쏙 뒤로 넣어줄게요. 최대한 모티브에 사용한 스티치의 모양이 잘 드러날 수 있는 깔끔하고 정갈한 스티치로 보더를 만들어줬습니다. 완성을 하면 이런 느낌이 되고요. 제가 사용한 실처럼 두툼하고 단단한 면 소재를 사용하시면 이렇게 발매트 아래에 깔아놓을 수 있는 매트로 사용하실 수 있고, 부드럽고 조금 더 얇은 실로 이 모티브와 연결해서 만들어주시면 커다란 블랭킷 혹은 덮개로 충분히 활용할 수 있는 아이템입니다. 여러분 예쁘게 만들어 보시고요. 저는 다음 영상에서 또 뵐게요. 감사합니다.